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가이드독 있죠? 그거 채점 한번 해볼게요. 문제 풀어온 거 펴보세요. 채점한 거. 자, 펴보자. 가이드독 첫 번째 주제는요, C번이에요. 빨간 펜으로 채점하세요. 자, 주제는 뭐야? 잘 훈련된 강아지인데, 누구를 위해서 잘 훈련된 강아지? For blind people 이라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잘 훈련된 강아지들. 결국 주제는 뭐야? 가이드독에 대한 얘기죠. 채점. 다음 2번. 자, not true. 사실이 아닌 건 몇 번일까요? D번이에요. 가이드독은 되었습니다. Fully trained when they are 7 or 8 years old 라고 그랬어. 자, 여기서 잘라서 한번 이렇게 가볼게. 자, 이 봐봐. 가이드독은 뭐가 된 거야? 자, fully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라는 거야. 자, 가이드독은 완전히 훈련됩니다. 몇 살 때? 7살이나 8살 때. 맞아? 네. 7살에 8살 때는 뭐 해? 은퇴를 하잖아. 그치? 얘가 지금 이해가 된 게 아니야. 얘는 못 하잖아, 이제. 우리 나트루를 고르는 거니까 D번이에요. 채점하시고 틀린 거 고치세요. 그다음 3번. 언급한 거 as는 뭐뭐로서라는 거야. 뭐로서? 스킬이라는 거는 기술이죠. 가이드독의 스킬로서 언급된 거는 뭐라 그랬어요? C번이에요. 사람을 인도하는 거야. 이끄는 거야. In a straight line. 뭐로? 직선으로. 라 그래서 정답은 C번. 채점하세요. 그 다음 4번. 추론할 수 있는 이유, 내용 추측할 수 있는 것은 C번이에요. 가이드독은 똑똑하고 dependable dogs 믿을 수 있는 개다. 그 다음 우리 엔드 갈게요. 자, 그럼 귀엽고 똑똑해. 형용사와 형용사. cute and smart.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명사야. bird, a dog, and a cat 이에요 근데 여기 봐봐 얘들아. 니네가 선생님이 지금 나열을 할 때 and라는 거를 가지고 하잖아. 그럼 여기 봐봐. 네. A, 이걸 B. 언니라 써도 돼요? 안 돼요. C, D야. A, B, C, D 얘를 지금 나열을 하고 싶어. 그러면 A, and B, and C, and 이게 하면 안 돼. 컴마 컴마 찍고 마지막만 엔드를 쓰는 거야. A, and B, and C, and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래서 birdie 컴마 찍어도 그 다음에 마지막 and a cat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니? 네. 채점하시고요. 그 다음 이것도 나라를 나열한 거네. 캐나다 컴마 재팬 컴마 차이나 컴마 그 다음 and France. 어, 이거 다 맞았어. 어떻게 해요? 일단 나라 앞에는 어를 쓰지 않아요. 일반적인 명사는 어를 쓰지만 나라 앞에는 어를 쓰지 않아. 왜냐하면 나라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를 쓰지 않아요. 그 다음 거. 나는 풀과 크레용을 샀다. 자, 나는이야. 나는. 그럼 얘는 뭐야? I. 샀다. 얘가 동사네. buy의 과거형 뭘 써요? bought. 풀과 크레용. 을이잖아. 을. 을을 해기니까 얘는 뭐야? 목적어잖아요. 그럼 얘는 순서를 어떻게 쓸 거야? 나는이 먼저 오고, 그치? 그 다음 샀다가 두 번째 오고, 크레용 얘가 목적어가 세 번째 오는 거죠. 그럼 뭐예요? I bought glue sticks and crayons. 오, 맞았어. 스틱을 네, 여기 그대로 쓰세요. B번 나는 풀 크레용 그리고 스티커를 샀다. 이것도 똑같지? 여기 봐. 나는 하니까 얘가 뭐야? 주어. 그 다음 뭐가 와야 돼? 샀다라는 동사가 오고 얘네가 다 뭐야? 목적어지요. 자, 그러면 I bought 똑같고요. 그 다음 glue stick, 컴마 찍고 crayons, 그 다음 and stickers 하나 늘었으니까 and. 자, C번 보면 뭐가 추가가 됐어요? C번? 초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지금 추가가 됐네?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은 뭐야? 그대로 지금 뭐야? 이거 B번 문장이잖아. 네. 그치? 네. B번 문장에다가 뭐만 추가하면 돼? 나는 초대장을, 나는이 아니다. 그냥 초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요것만 지금 추가가 되면 되잖아. B번 문장에다가. 그치? 네. 뭐뭐 하기 위해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 초보 동사를 이용할까요? 그럼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만들다랑 to랑 만나면 되네. 뭐예요? To make예요. 그렇지. 그래서 뭐만 추가하면 돼요? To make invitation cards. 요것만 추가되면 됩니다.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숙제할 때 대충하는 거 대충 안 하는 거 다 티나. 대충하지 마. 이게 지금 이거 A, B번 했다가 C번 그냥 남겨두면 되니? 현준아? B번 내용에다가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B번을 쓰지도 않는 건 넌 그냥 이 정도면 했다고 착 덮어버린 거야. 그래 안 그래?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발전이 없어.
똑같은 돈 내고 똑같은 시간 투자하면서 왜 그렇게 하다 마는 거야 자꾸만? 그거 다 습관되는 거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오늘 자꾸 대충 하는 거에서 화가 나네. 까먹을 수도 있어. 태민이야 뒤에 안 했어. 까먹을 수 있어. 상관없어. 하나는 정말 제대로 성실하게 했거든. 근데 너는 지금 성실하게 한 게 하나도 있니? 선생님 눈 봐봐. 있어? 선생님을 자꾸 소리 지르고 자꾸 이렇게 왜 만들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습관 들을까 봐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랑 같이 못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이해하는 거랑 상관없어. 선생님은 성실한 게 최고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숙제하겠니? 지금 이 배우는 것들은 얘들아 니네가 대동여지도 찰리 채플린 하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거야. 그래도 들어봐. 그래도 해. 아 그래도 해야지. 그리고 선생님 수업해주고 다시 들리면 들려. 영어는 항상 쉽게, 공부는 항상 쉽게 공부하면 늘지가 않아. 어려운 것도 해봐야 돼. 그래서 내준 거야. 그럼에도 계속 열심히 하면 솔직히 말하면 숙제 펴봐 라고 선생님은 다 보여. 누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거 안 되는데 진짜 열심히 했구나. 아 얘는 어렵다고 몇 번 듣고 말았구나. 다 보여. 글씨체에 빈칸을 얼마나 채우는 거에 따라 다르는 거야. 모든 거에는 그렇게 니네 지금 이 시기에는 열심히 하면 티가 팍팍 나는 시기야. 지금 열심히 해야 돼. 하기 싫은데 그냥 엄마가 다니니까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 너네 조금 있으면 금방 중학생 되고 중학생 되면 또 고등학생 되면 이제 스무 살 되면 어른이야.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할까? 니네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해? 그냥 해야 되니까? 난 진짜 궁금해. 중학생들은 확실히 열심히를 하거든? 그때 되면 그냥 열심히 욕심이 생겨서 초등학생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엄마가 다니라니까 다니지만 너네가 지금 영어를 잘 해놓으면 중고등학교 영어가 훨씬 쉬워. 편안한 과목이 하나 있어.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 하나를 만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가짐이랑 느낌이 달라.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 영어가 충분히 될 수 있어. 단 꼼꼼함과 자신감과 그런 성실함이 섞이면 그게 진짜 아무도 못 따라와. 근데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는 모두가 열심히 해. 그때는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 다 열심히 하니까. 니네 생각해봐라. 모두가 전력질주 하는데 나만 전력질주 한다고. 나도 전력질주 하는데 나만 앞서 나갈 수 있어? 그거는 굉장히 머리가 좋거나 능력치가 아주 뛰어난 사람만 그렇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다들 그냥 잘 몰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나는 오케이 목표 설정 오케이 나 열심히 하자고 니네가 막 뛰지? 못 따라와 다른 애들. 영어를 그런 과목으로 만들어. 영어는 충분히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어. 수학은 시간과 과정과 단계가 조금 필요한 학문이야. 근데 영어는 니네 배우는 거 굉장히 조금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난 달릴 건데 이렇게 자꾸 티끌 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조금 좀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자꾸 중간중간에 안 하려고 들고 중간중간에 그러려고 들어. 재시험자가 왜 이렇게 많아 단어. 선생님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니네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마음이 안 돼 있나 생각해. 니네가 스스로 어떻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니네가 스스로 느끼고 하면 숙제 내용이 달라지고 내가 통문장 외울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야. 알았어? 제대로 해 할 때. 하다가 그냥 덮지 마. 이 정도면 됐겠지. 내가 봤을 때 이현주 너는 이미 습관화돼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래. 네가 스스로가 이래야 돼. 내가 또 여기서 책을 덮으면 나는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인간이 가장 동물과 다른 점은 뭐야? 너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뭘까? 생각을 하는 거야. 법이요. 그리고 또? 법. 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니까 왜 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생각이라고 하면 이전에 그랬으니까 난 더 나아져야지. 동물 봐도 동물과 다른 점은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인간은 진짜 쉽게 말하면 동물처럼 살 것인가 인간처럼 살 것인가야. 내 단점을 알았으면 고치면 돼.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힘들면 또 괜찮아. 처음에 통문장 열문장 외울 때 힘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또 외우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잖아. 나는 그렇다고 니네한테 맨날 쉬운 것만 줄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늘 쉽게만 공부할 거야. 근데 조금씩 어렵게 조금씩 끌어올리는 게 선생님의 목표야. 그걸 너희들이 알고 니네가 같이 가줘야지. 알았지? 지금은 이 얘기는 언젠가는 하고 싶었는데 지금 현준이가 숙제를 선생님 지금 한 달 동안 보니까 하다 마는 이 습관들이 별로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너를 혼내고 다른 반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반에서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알았니? 네. 그러니까 내가 혼내면 다른 사람들도 또 긴장을 해요. 왜? 잘해도 긴장을 하는 거야, 또 혼날까봐. 근데 얘들아, 혼날까봐? 긴장하지 마. 니네가 잘했고 니네가 열심히 했으면 그냥 그걸 떳떳하게 보여줘. 선생님은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걸 안 해서 그런 거야. 단어 한 번밖에 안 쓸 수 있어. 다음번에 다섯 번 쓰면 돼. 다른 건 다 열심히 했으면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 근데 얘는 두 개 해야 되는데 하나였고 좀 숙제도 하다 말고 이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할 때 최선을 다하세요. 똑같은 30분의 시간을 누구는 꼼꼼하게 완전히 채우는 거고 너는 대충 채우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너는 남들보다 더 시간을 몇 년을 죽이면서 사는 거야. 알았니? 다른 사람도 명심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돈에 나는 얼마만큼을 누리고 얼마만큼을 할 수 있냐를 생각을 해서 조금 해봐. 알았지? 숙제 제대로 해. 응. 못하면 선생님한테 얘기 못했다고. 그럼 선생님 이해해줄 수 있어. 깜빡할 수 있지. 인간인데. 그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매번 해야 하는 것들에 있어서 책임지고 확실하게 하면 그건 괜찮아. 알았지? 응. 자, 1과 2과 한번 맞춰볼게요. 채점 다 됐으면 1과 펴보세요. 자, 우리 1과 코끼리를 위한 집. 우리 그거 뭐였지?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고아원 같은 거였지. 근데 얘네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뭐야? 코끼리를 야생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곳이야. 내 문제였죠. 채점 한번 해볼게요. 자, 채점에 빨간 펜. 자, 주제는 몇 번이에요? A, B, C, D 중에? B번. 올프레지가 고아원이었잖아. 그치? 자, up and down에다 적어보세요. 이거 좀 어려워요. 야, 여기 봐봐. up and down이라고 하는 게 동사로 버리다야. 그런데 up and down 들가 되어있네. 그럼 선생님이 이거 뭐라 그랬는데? 과거분사 기억나? 동사의 PP는 내가 뭐뭐 되어진이라 했잖아. 얘는 뭐겠어? 버려진이라는 뜻이야. 과거분사로 버려진 코끼리들에 대한, 코끼리들을 위한 고아원. 이게 지금 주제였죠. 채점하세요. 그 다음 2번 언급 안한 거.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징이라는 단어지요. 코끼리의 특징으로서 언급되지 않은 거든요. Scary. 어, 이건 없었어요. B번 채점하세요. 그 다음 얘들아, 메인 job at the elephant orphanage. Keepers라고 하는 건 사육사지. 사육사의 주요한 업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아까, 어, 그렇지. Orphan elephant를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preparing, 준비시키는 거. 추측할 수 있는 건 몇 번이에요? 아, D번이에요. Orphaned elephant are cared. 얘들아, 이건 봐, 수동태다. Are cared 하면 뭐예요? 케어가 뭐야? 돌보다지. 그럼 얘는 돌봐진다 라는 거고요. until에다가 세모치고 써보세요. 뭐뭐까지 라는 접속사야. 뒤에 주어 동사 넣으면 뭐뭐까지 they are ready to survive in the wild. 어, 야생에 살아남을 준비가 될 때까지 돌봐준다. 이게 맞죠? 정답은 D번인데 단어가 조금 어려웠어. 그 다음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 여기 봐봐. look, feel, look 이거 다 감각 동사야.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시는 거, 보다, 느끼다, 듣다, 맛보다 이런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얘가 보어거든. 형용사가 와야 돼요.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어. 자, 피곤해 보인다. look tired. 됐죠? 느낀다. feel 무서움을. scared. 보인다. look healthy. 그 다음. 그 남자는 무서워 보인다. 그럼 얘가 그 남자 는 하니까 얘가 주어고 보인다 동사고 무서워가 보어지. 한번 불러봐봐. 내가 이제 써온 거 man. okay, 잘했습니다. the man looks scary. 얘들아, B번 보니까 뭐가 추가가 됐어? 뭐가 추가가 됐어? 한글 봐봐. 유스에 나온. 유스에 나온 그 남자 얘를 추가로 했지. 그러면 A번 문장에다가 in the news 이거 전명구만 쓰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 in the news만 들어가면 돼요. C번 뭐가 또 추가가 됐어? 무섭고 위험한 거기에 추가가 됐지? 그러니까 scary and dangerous 이거까지 추가. 채점 다 됐으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2과 마지막 넘어갈게요. 2과 2과 우리 내용이 뭐였냐? 이거 기억나니? 네. 일식 기억나세요? 네, 그거예요. 낮에 밤이 되는 거. 왜 그랬어? 뭐가 뭐를 가렸어? 밤이
달이 해를 가렸지. 그렇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첫 번째 주제 문장은 몇 번이었을까요? A번이야. 솔라 이클립스에 대한 정보. 정답은 A번입니다. 그 다음이 B번. 자, 왜 지구가 어두워진다라고 그랬어? 솔라 이클립스에 Moon blocks the sun's light. 블록이 막다라는 동사지요. 그 다음 3번. 토탈. 이건 완전 개기일식이라 그래서 완전히 다 막아버리는 걸 얘기하죠. 언제 일어난다라고 그랬어? Moon이 지나가요. Directly라고 하는 거는 곧바로 Between the sun and the earth. 그 태양과 지구 사이를 곧바로 지나갈 때. 그 다음 추측할 수 있는 것도 D번입니다. Solar Eclipse는 자, Observe라는 단어 한번 봐볼게요. Observe라는 단어 중요한데 볼까요? Observe. 그렇지 잘했어. 관찰하나야. 근데 얘들아 여기 봐볼래? Be Observed라고 되어 있네. 그럼 뭐야? 그렇지. 관찰되다야. 근데 캔나 시합 쳐지니까 얘가 다 동사야. 어떻게 해석할래? 관찰되어 질 수 없다. 자, 그러면 개기일식은 관찰되어 질 수 없다. From all parts of the earth라고 하면 지구의 all parts 하면 모든 부분에서는 관찰되어 질 수 없다. 이거 맞죠? 네. 그 다음. 어디에서 일하나요? 어디니까? Where do you work?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 때 얘들아 우리 동사는 세 가지가 있다라 그랬어. 동사는 세 가지가 있는 거 기억나세요? 뭐뭐뭐? 비동사, 조동사, 그 다음 무슨 동사? 일반 동사가 있지? 근데 그 중에서도 자 의문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는 선생님이 뭘 이용한다 그랬는데 do, does. do나 does나 did를 이용한다라고 했어. 여기서는 work라고 하는 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어주니까 do you work로 가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일합니까? 하니까 where do you work예요. 자, 방문하나요? 라고 하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고 언제 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럼 앞에 뭘 써요? When do we visit the museum? 그 다음 무엇을? 그럼 의문사 뭘 쓸까요? 무엇을? 무엇? What? 그 다음 무엇은? 그렇지. Does James study? James는 3인칭 단수니까 What does James study at the university?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나는 주말에 중국어 공부를 한다. 여기 봐. 나는 얘가 주어네. 동사 공부를 한다. 중국어 공부를 얘가 목적어네. 그 다음 주말에 얘를 전명으로 가면 돼. 맞아?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가야지. 불러봐봐. I study Chinese on weekends. 오케이, 채점. 언제? When do you study Chinese? 무엇을 하니까? What did you, 현재구나. What do you study on weekends? 이렇게 하면 리딩 책 끝났어요? 네. 리딩 책은 이따가 리스닝 책이랑 같이 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문법 책을 한번 꺼내볼게요. 문법 책 꺼내보세요. 문법책. 자, 오늘 문법책 답을 맞춰야 되는데 문법책 안 갖고 온 사람이 두 명이 있어서 요거 최상급이랑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맞출 거야. 니네 이번에 선생님이 신문을 하잖아. 신문을 하면 에스라이팅이랑은 좀 다르게 문법을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문법책은 꼭 같이 갖고 다녀야 돼. 선생님 목표는 이거 문법책 빨리 끝내고 중학교 2학년 거 가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문법책은 항상 갖고 다니세요. 알았니? 예. 다시 한번 영차 신문 할 때는 문법책을 항상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숙제만 내줄 거야. 숙제만 해주는 거는 설명을 해주고 니네가 숙제를 풀어오는 건데 여기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네. 여기 봐봐. 여기 몇 페이지니? 17, 82페이지. 네, 82쪽.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투부 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니네 숙제는 투부 정사를 문제를 풀어오면 되는 거야. 앞에 봐봐. 책도 필요 없어. 여기 봐봐. 머릿속에 너희들이 투부 정사라 하면 딱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투부 정사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되면 시험범이에요. 자, 투부 정사 한번 가보자. 앞에 봐봐. 선생님이 적지만 머릿속에 적는 거야. 적을 시간은 이따 드릴게요. 영어에서의 to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뭐랑 뭐가 있어? 영어에서의 to는? 네, 전치사 to와 to 부정사 to가 있어요. 다르죠.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 to가 어떤 해석을 해? 누구누구에게 혹은 장소면 어디어디로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는 뒤에 to 다음에 명사가 오는 거야. 동거나 쓰지 말고 머릿속에 쓰라고. 앞에 봐봐.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 뒤에 명사가 와. to 분형사는 뒤에 to 다음에 동사가 와. 다시 to는 두 개야.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고 to 부정사는, 아니 그럼 선생님 to 부정사가 뭔데요? 여기 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not이 아니야. 뭐지? 한자야. 어 이거 부정사 이거 저 한자야. not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음이란 뜻이야. 다시 뭐라고 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음이라는 거야. 그 말 무슨 말이야? 니네가 정해. 니네가 해석해보고 니네가 정해라는 뜻이야. 그니까 세 가지가 있거든? 초분형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니네가 해석을 해보고 맞는 용법에 정해라는 뜻이야. 네. 첫 번째는요, 명사적인 용법이 있어. 자, 멍 때리지 말고 머릿속에 외우는 거야. 네. 두 번째는 형용사적인 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부사적인 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이거 명사랑 형용사 선생님 설명 많이 해줬죠? 뭐야? 명사는 뭐야? 명사. 책상. 이름 맞아. 사람의 이름, 사람, 장소의 이름, 뭐 건물의 이름 이런 거잖아. 그치? 명사. 그러니까 명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해. 그 다음 형용사적인 용법. 형용사는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애지. 그러니까 뭐뭐하는, 뭐뭐할 이라고 해석을 해. 부사적인 용법은 다섯 가지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 요것만 기본적으로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돼. 앞에 봐봐. 자, 초부정사는 뭐랑 뭐가 있다고? 전치사랑 초부정사가 있어.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와서 어떻게 해석하지?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로지. 초부정사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정해야 돼. 첫 번째는 무슨 적인 용법? 명사적인 용법.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하는 것. 두 번째는 무슨 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은 앞에 있는 뭐를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는 원래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뭐하네, 뭐뭐할 이라는 거야. 부사적인 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영어로 써드릴게요. 앞에 한번 가보세요. 자, 명사적인 용법에는 뭐가 있냐면 이 문장 봐봐. 파란 색깔로 쓴 거 봐봐. To study math is easy.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동사? Is. Is지. Study 동사 아니야? 네. 동사 아니야? 네. Study 공부하다 동사잖아. 네. 근데 앞에 to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요. to 부정사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 네. is가 동사야. 얘는 지금 study 공부하다 이걸로 잡으면 안 돼. 비동사가 가장 우선이야. 동사 중에 가장 우선이라는 비동사야. 그럼 얘가 앞에가 다 뭐야? 얘가 동사니까 앞에가 다 주어지. 맞아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To study math.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수학을 공부하는 것. 그럼 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니까 이런 초보정사의 무슨 적인 용법이야? 명사적인 용법이고요. is는요, 을를에 그래서 말하니까 see, 보어야. 그럼 쟤는 뭐야? 얘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쉽다라고 하는 거야. 얘 지금 to study가 뭐라고? 초보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봐봐. 이번에는 형용사적인 용법을 가볼게. 'I need a chair to sit on' 이라는 문장이 있어. 자,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 찾아보세요. need죠. 나는 필요합니다. a chair. 의자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을르레그 하니까 이제 목적어지요. 네. 그럼 to 부정사 뭐야? to sit? 야, sit이 앉다잖아. 근데 to sit이야. 그런데 얘는 뭐야? 앉는 것? 말이 되니? 네. 해석을 해봐. 나는 의자가 필요하다. 앉는 것. 이상하잖아. 네.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해. 이게 더 말이 자연스럽잖아. 그치? 네. 나는 위에 앉을 의자가 필요해. 그래서 앞에 있는 chair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앉다가 아니라 앉을 뭐뭐할 뭐뭐하는 하니까 이런 초보정사의 무슨 적인 용법이야? 형용사적인 용법이 앞에 있는 chair을 꾸며주니까. 이해됐나요? 그 다음 부사적인 용법 봐봐. 동사 어딨어? study. I study. 무슨 말이야? 공부한다. hard. 열심히 공부한다. to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만난데 2를 만나니까 통과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통과하는 것 이상하잖아. 통과하는 뭐 끄면주는 명사도 없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얘는 to부 정사의 무슨적인 용법이라는 거야? 부사적인 용법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to부 정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해석을 통해서 명사적인 용법인지 형용사적인 용법인지 부사적인 용법인지를 보셔야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책 보세요. 이건 필기할 필요도 없어. 책 보세요. 야 여기다가 적어볼까봐 to 부정사에 적어볼까봐 이 부정에다가 적어봐. 뭐라고 적을 거야? 네. 뭐라고 적을 거야? 부정. 한자로 부정. 아니 무슨 뜻이 알았어? 안정이. 정해져 있지 않음. 단일부. 그 다음 명사적인 용법의 1번 형용사적인 용법의 2번 부사적인 용법의 3번이라고 적어. 그 다음 명사적인 용법에 뭐라고 쓸 거야? 아까 어떻게 쓰자 그래서 어떻게 속해? 그 뭐뭐 하 겉 형용사적인 용법은? 뭐뭐 하는 뭐뭐 할. 그렇지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부사적인 뭐뭐 하기 위해서 적어보세요. 머릿속에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너희들이 초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용법으로 너희들이 나뉘어야 돼요. 난 그럼 설명 다 한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뒤에 거 그냥 체크만 해놓고 너희들은 투부정사 문제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아니? 자, 봐봐. 아니, 아직 선생님 아직 안 끝났어. 뒤로 넘겨봐. 뒤로 넘겨봐.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은 얘들아 어디 자리 어디 자리 들어가? 주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들어가. 다시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은 어디 자리에 들어가? 주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들어가요. 앞에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썼어요? To ride 타다가 아니라 여기 is가 동사니까 그치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재밌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온 거 보이세요? 자 근데 여기 봐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줬을 거야. 가주어 진주어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기억나세요? 네. 여기는 지금 주어가 이렇게나 길어. 네. 선생님이 주어가 길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짜 주어 이슬 쓰고 진짜 주어는 두개 빼자 그랬어. 기억나세요? 네. 그럴 때 진주어가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인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그녀의 꿈은 자 이거 봐봐. 비동사가 뜻이 뭐야? 비 이다? 있다? 되다야. 그럼 얘는 뭐야? 그녀의 꿈은 모델이? 될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럼 되는 것!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 보어 자리에 쓰인 거야. 이렇게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은 어디 어디 자리에 쓰여요? 주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쓰인다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되고 있어? 네. 자 여기 하나만 밑에 보고 갈게. To move the table isn't easy. 여기가 지금 주어요. 어떻게 해석할래? 움직이다가 아니라 to move 하니까? 움직이는 거. 테이블을 움직이는 것은 isn't easy. 쉽지 않다. 라고 하니까 지금 주어가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뭘 썼어? 여기다가 it. 무슨 주어? 가주어. 그 다음 진짜 주어는 뒤로 넘긴 거지. 이렇게 한다. 가주어, 진주어. 명사적인 용법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적인 용법이 쓰여요. 아니 지금 명사적인 용법 세 개 쓰이네. 첫 번째가 뭐?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두 번째 무슨 자리? 보어 자리. 세 번째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에 쓰이네. 목적어 자리 을른 애교를 해석하는 거 있잖아. 여기 봐봐. Sora decided to wear glasses. 자 소라가 decide는 결정하다야. 소라가 결정했어. 안경을 웨어리 쓰다야. 입다 쓰다. 걸치다를 웨어리라 그래. 그럼 to wear 하면 쓰는 것을 결심했다. 소라가 안경 쓰는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지금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왔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마이크는 원합니다. to buy a coffee maker. 무슨 말이야? 커피 메이커를 사단대 to buy 하니까 사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목적어들이 무슨 적인 용법? 아니, 명사적인 용법이 온 거야. 이해됐나요? 네. 자, 이렇게 투부 동사만 꼭 목적어 하는 애가 있어요. love, like, begin, learn, expect, agree, wish 이런 애들은 다 꼭 투부 동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 쓴대요. 자, 나의 삼촌은 아침에 조깅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My uncle likes 그렇지, 조그는 그냥 동사야. 근데 이미 찍은 likes에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뒤에 그냥 또 동사가 나오면 안 되지. 목적어가 나오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to 조그가 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됐어요? 옆 페이지, 옆 페이지, 옆 페이지 숙제. 되게 많다. 옆 페이지, 옆에 숙제. 그 다음 형용사 펴보세요. 형용사적인 용법 가보자. 자, 형용사적인 용법은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그랬어?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라 그랬지. 그래서 뭐를 꾸며준다라고 그랬어? 그렇지, 명사나 대명사 수식 꾸며준다 줄쳐. 형용사적인 용법은 투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야. 여기 봐봐. Cass needs a dress to wear. Cass는 필요합니다 드레스를 이라는 거야. 근데 to wear, 자 이거는 뭐야? 입다잖아, 입다잖아. 근데 to wear 하니까 입을 드레스. 앞에는 이 dress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입다가 아니라 입을 드레스. David needs someone. Someone이라는 건 누군가라는 거야. 누군가가 필요해. To talk, 말하다가 아니라 말할 누군가. 이런 식으로 to부 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앞에 꼭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이해됐나요? 자, I have a ring to show. 무슨 말이야? 나는 말로 하세요. Have a ring. 반지 하나를 to show you. 너에게 보여 줄. 그래서 앞에 있는 반지를 꾸며주니까 얘는 보여 주다가 아니라 보여 줄 하니까 to부 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됐나요? 그다음 he has many pigs. 여기까지 해석한 뭐야? 그는 돼지들을 가지고 있다. To feed. 얘들아 봐봐. Feed는 먹이를 주다라는 동사야. 근데 to feed 하면 먹이를 줄 돼지들. 그럼 얘는 투부 정사의 무슨 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됐니? 이렇게 명사를 앞에를 꾸며준다. 여기 봐. 앉을 의자. 저거 앉을 의자 어떻게 쓴대요? To sit on. on까지 써야 되는 이유는 그 봐봐. 의자가 앉니? 사람들은 의자 위에 앉니? 야, 위에요. 그러니까 on이 꼭 필요한 거예요. 됐니? 자, 여기 한번 가봐. The little girl needs someone to look after. 자, look after. 저거 봐. 돌보다. 자, 근데 to look after 하면 무슨 뜻일까? 돌봐 줄 누군가. 그 어린 소년은 필요하나 돌봐줄 누군가를.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근데 여기 kind 보자. kind는 형용사로 친절한이라는 거야. 우리 여기 원이나 띵이나 바디로 끝나는 건 이런 아이들은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준다라고 그랬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요. 그래서 봐봐, 친절한 누군가. 근데 여기가 또 합쳐졌어. 그러면 그녀를 돌봐줄 친절한 누군가. 이해됐니?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랑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합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 여기 봐봐. 자, 요거는 해석만 몇 번 해보면 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봐봐. How to 동사원형은 뭐래? How to 동사원형은 뭐래요? 뭐뭐 하는? 방법. When to 동사원형은? 언제 뭐뭐 하는 거. Where to 부정사는? 어디에서 뭐뭐 하는 거. What to 부정사는? 무엇을 뭐뭐 하는 것. Whom to 부정사는? 누가 무엇을 하는 것 이라는 거야. 자, 일단 예문 봐봐. 앞에 봐봐. 야, 나 몰라. I don't know. 자, 내가 밑줄 친들 니네가 말로 해봐. 내가 영어로 얘기할 테니까, 아, 내가 한글로 얘기할 테니까 니네가 영어로 얘기해봐. 나는 몰라 언제 시작할지. When to start. 이해됐어요? 나는 무엇을 요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en. 무엇을 요리해야 될지. What to cook.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ere to go.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아니 음운사 플러스 to 부정사라니까. What to eat? 나는 언제 잘지를 모르겠어. I don't know when to sleep. 나는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어떻게라는 음운사 뭐야? How 사용하는 거. How to use. I don't know how to use야. 이해되세요? 나는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무엇을 입어야 할지. What to wear. What to wear. 자, 그럼 봐봐. I don't know what to wear이라고 할게. 이거 뜻이 뭐라고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였어. 음운사 플러스 to 부정사의 해석만 잘하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더 바뀌냐면 여기 봐봐. 음운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음운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I don't know what 주어가 I잖아. I should 여기 있는 동사 원형 where 쓰면 돼.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시험에 나와. 얘를 이렇게 바꿔. 별로 안 어렵잖아. 음운사 그대로 내리고 주어는 여기다 그대로 쓰면 되고 이게 뭐라고 하면 should 동사 원형이야. 그럼 니네가 바꿔봐. He doesn't know when to go. 해석하면 뭐야? He doesn't know when to go.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꾼다고? He doesn't know 한 다음에 뭐라고 바꾼다고? When 주어 I should I 아닌데 주어 He should go. 별거 아니지? 아니야. 아, 또 바꿔보면 돼. 계속 하다보면 이게 패턴이 생겨. 문법은 패턴이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다보면 패턴이 생겨. She doesn't know where to go. 그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떻게 바꿔? She doesn't know where 주어 She should go. 하나만 더. 제니 doesn't know how to cook. 제니가 모른다. How to cook. 어떻게 요리하는지. 자, 이거 어떻게 바꿀까? 제니 doesn't know. 얘를 어떻게 바꾼다고?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야. How 제니가 우리 대명사로 가면 she should cook. 그렇지. 이해됐나요? 아, 자, 내일 모레까지 숙제는 다음 페이지까지입니다. 투부정사의 향유사적인 용법까지 여기까지 숙제 89쪽까지 숙제예요. 내일 모레까지예요. 네, 수요일까지 89쪽. 수요일까지. 뭐라고? 문법 몇 쪽까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수요일까지. 89쪽까지 풀어. 오늘은 그래 숙제 이거밖에 없어. 수요일날 숙제는 오늘 통문장 외우는 것도 없어. 오늘 신문 안 나갈 거야. 신문은 수요일날이랑 금요일날 나가잖아. 우리가 미리 하는 거잖아. 통문장 안 해요? 어, 오늘 통문장 안 하고 문법만 풀어오는 거잖아. 뭐가 어렵다고. 단어 아 통문장 전에 거 하는 거잖아. 금요일날에 배운 거. 아 그러니까 그거 수요일날 시험 본다는 거죠? 그치 그치. 아 근데 그 대신 이제 다른 거는 없잖아. 지금 아직 신문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갈 건데. 자 이제 라이팅 책 꺼내볼게요. 라이팅 책. 야! 자 이제 라이팅 한번 펴보세요. 라이팅 한번 해볼게요. 우리 라이팅 7과 7과 라이팅 한번 펴볼까요? 자 7과 라이팅 제목 보니까 뭐야? Rainbows and their beauty. Their beauty라 그래서 그건 뭐에 관한 얘기였어요? 무지개들.
네,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하나만 아이디어 하나만 같이 적고 나머지는 니네가 적고 싶은 걸 적고 제출하는 거야. 오늘은 너희들의 라이팅 실력을 선생님이 한 달 동안 같이 써줬기 때문에 마지막 유닛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쓰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토픽 먼저 적어볼게요. 맨 위에다가 토픽 적어볼게요. 3 things that make you feel happy. 우리에 대한 우리 토픽은 이거야. 적어봐. What are 3 things that make you feel happy? 이게 무슨 말이야? 너가 어떤 것을 다시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뭐야? 여기까지만 딱 하면 What are 3 things 하면 What are 3 things? 세 가지 세 개가 무엇이냐? 자, 여기 집중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지훈이 똑바로 앉아. 자, what are 3 things? 무슨 말이에요? What are 3 things? 세 가지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that은요, 관계대명사야. 무슨 관계대명사? That make you feel happy. 세 가지인데 무슨 세 가지? 그렇지,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세 가지.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 우리의 토픽이에요. 됐죠? 자, 세 가지 얘기를 해보자. 선생님이 한 가지는 적어주고 두 가지는 니네들 마음대로 쓰세요. 정말 니네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지 두 가지는 너희들이 쓰시고요. 한 가지는 선생님은 레인보우 쓸 거예요. 레인보우? 우리 모두가 레인보우는 배운 거니까 공통적으로 레인보우를 쓰고 나머지 두 개는 너희들이 써보세요. 알았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엔 레인보우라고 적어보자. 레인보우라고 쓰고 여기 두 개는 너희들이 쓰고 싶은 건 적어봐 지금. 뭘 쓰는 거예요? 선생님 계속 지금 토픽 얘기해주고 있잖아. 영어로 틀려도 상관이 없어. 영어로 표현하고 써보는 게 중요한 거야. 적어봐. 아니 이거 무지개 아니 상관없어. 무지개는 쓰고 두 가지는 너희들의 개인적인 거 쓰라니까요. 써봐. 아무거나 써봐. 너네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게임도 괜찮고 playing soccer 하는 것도 괜찮고 playing games 해도 되고요. 뭐가 있을까? 또 watching TV 혹은 sleeping 뭐 다 돼요. 한번 적어봐. 투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 적어봐. 그럼 난 이렇게 쓸게. 얘들아 여기 봐. To play. To see rainbow라고 쓸게요. To see rainbow 이런 식으로 너희들 to 뭐하는 것 투 부정사의 명사. To play soccer 좋아요. To play soccer 좋고요. 또 뭐? 돈? 돈이 많은 걸 봤을 때 그러면 아니 안 쓸 거예요. 돈을 모은 to save money. save요? collect도 근데 collect보다 save가 더 좋아요. 저금하는 느낌이에요. 모르는 거 사람한테 물어봐. 또 뭐 하는 거? 주식이 돼요. 저 주식투자 하는데 to invest. 너무 쓰는 게 어렵잖아. 아, 네. 근데 동건아 쓰는 게 너무 어렵잖아. 라이팅을 잘하는 방법은 내가 쓸 수 있는 주제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To watch TV. To watch TV. 그렇지, 쓸 거 많잖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쉬운 걸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주식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영어 말고 다른 거. 뭐 to play with the friends 혹은 to talk with the friends 다 돼요. 이유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이유를 이제 그것도 영어로 써야 되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됐죠? 자, 그러면 서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서론으로 가볼게요. 자, 서론.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라 그랬어. 자, 많이 있다. There are many. Many? Kind. Things로 갈게요. There a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어. 자, 이제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나를 행복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That 만들어줘. 나를 feel happy. 그것들은요 뭐냐면 to see rainbow. 그다음 니네 거 써. to 뭐뭐뭐 and to 뭐뭐뭐.
이제 빈칸은 너희들 거 쓰시면 돼요. 그치만 투부 정사로 가자 그랬지. 스펠링 틀려도 괜찮고 문법 틀려도 괜찮아.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얼른 해봐. 자, 1번. 1번에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1번. 우리는 보통 볼 수 있다, 레인보우를. Can. Usually는 빈도 부사야. 그럼 조동사 뒤에 와야 돼. Can usually. We can usually see the rainbow 비가 내린 후에. After a rainy day. A rainy day. 또 통문장 거 활용해볼까? 네. 그것도 뭐가 있었어? 뭐 비가 내린 후에 뭐 보면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 있었어? 선생님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조직에는 비가 온 후에 행복하게 되시려고 무시를 듣거든요. 그런 문장이 있었어? 선생님 기억이 네. 안 나. 나 누구 리스닝 책 좀 한번 줘볼래? 현준아 리스닝 책. 자, 우리는 비가 내린 후에 레인보우를 보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행복에 관련된 얘기니까. 아, 그. 많은 사람들은 무지개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한다. 통문장 몇 번이었냐면 8번이었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무지개가 아름답다고. Many people think. 그렇지, 그거 써봐. Many people think. 우리 접속사 써줄게. 이번에는 글자 수 채워야 되니까. That rainbows are beautiful. 그것은 기쁨을 준다. 비가 내린 후에. They give a sense of joy after a rainy day. 1번을 좀 길게 쓰자. 2번, 3번은 너희들이 길게 못 쓰니까. 쌤 한 문장만 더 추가할게. 사람들은 기다린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보기 위해서. People wait a long time. 투부정사의 부사적 인용법 to see the rainbow. 선생님 여기까지예요. 마지막은요? 2번, 3번은 너희들이 작성해 보세요. 선생님 지금 5분의 시간을 줄 건데 2번, 3번 너희들 거 작성을 하면 되고 근데 결론은 선생님이랑 같이 쓸게. 2번, 3번만 너희들끼리 하고 결론은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 결론 한번 먼저 적어보자. 결론. 이게 결론이죠? 결론. 결론에 뭘 적어볼까? 내가 슬픔을 느낄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볼까? 뭐뭐 할 때를 이용해서 When I get stressed or feel sad. 이렇게까지 한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or feel sad. 슬픔을 느낄 때 these things make me happy.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것들을 가져서 I am so happy happy to have these things. 너무 조그맣지만 적어봐.
I'm so happy to have these things. 해서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가고요.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너희들이 2번, 3번만 완료하시고 제출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 지금 9분이거든. 5분 안에 2번, 3번을 완료를 해야 돼. 선생님이 돌아다닐 테니까 어떻게 쓰는지 모를 사람은 선생님 찬스 쓰시고 5분 후에는 제출하고 집에 갈 거야. 알았니? 잠깐만. 네. 잠깐만. 나 봐봐. 나 좀 봐봐. 쓰던 거 멈춰봐. 잠깐만. 자, 다시. 이거 5분 안에 2번, 3번 또 쓰시고요. 자, 그럼 숙제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자. 우리 숙제. 수요일날까지 뭐 해야 돼? 통문장 언제 거? 금요일날 거. 금요일날 우리 8과 있지? 가이드독.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종이 없어요? 네. 종이 없으면 선생님 드릴게요. 가이드독이 통문장 외우는 거랑 또? 단어. 단어 외우는 거랑 문법. 문법 89쪽 그거 해오는 거 됐나요? 네. 지금부터 지금 쓰시면서 모르는 거 선생님 손 드세요. 요거 하고 제출하고 가면 되고 은성이도 제출까지 하면 끝이에요.